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할 때는 세상 사람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하면은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완전히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약성경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그런 편지를 보내면서 말을 했어요.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은 구덩이 돌아가면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된다고 그렇게 이제 그 사도 베드로가 말씀한 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깨끗함을 입었는데 다시 그런 사람이 이제 죄악에 빠지고 타락하게 되면 아주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될 수 있다고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 사사시대의 그 모습들은 오늘날 제가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시대나 이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너무 흡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사시대 마지막 장의 제목을 오늘 우리 시대의 자화상, 우리들의 자화상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지금 교회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 성직자라고 하는 이런 그 죄종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꼭 사사시대하고 똑같다고 진짜 말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이 시대가 아주 부패하고 지금 타락한 가운데 있습니다. 예, 이제 여기 지금 오늘 레인이 이제 한 레인이 등장하게 되는데 레인은 그러면 원래 뭐를 해야 되는 사람이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있잖아요. 근데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기업을 주시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열두 지파, 루벤부터 시작해서 베냐민까지 열두 지파의 기업을 줬죠. 근데 이제 레위 지파를 하나님 딱 빼시고 열두 지파. 근데 요셉이 원래 두 지파를 받게 됐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원래 야곱의 아들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거기서 총리가 돼가지고 그 애굽 제사장 보디발의 딸과 결혼을 해가지고 두 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들 이름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했는데 야곱이 이제 이 요셉의 두 아들 손자죠. 손자를 자기의 아들로 삼아요. 그래가지고 그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기업을 분배해 줄 때 한 지파씩 이렇게 기업을 줘. 원래 그러니까 장자는 장자로 태어난 사람 장자권을 가지면 다른 그 자녀들에 비해서 두 몫을 원래 받게 되는데 원래 루벤이 장자였지만 자기 그 서모의 침상을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 서모를 이제 간통을 하는 그런 죄로 말미암아 장자권을 박탈을 당하게 되고 그 장자권의 축복을 효성이 지극한 효자였던 요셉에게 야곱이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 가지 계명을 시내산에서 주셨잖아요. 십계명이라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천륜의 법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이 인간에게 지켜야 될 그런 계명이에요. 근데 그 인간이 인간에게 해야 될 인륜의 법도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해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러죠. 부모님을 공경한 사람은 하나님께 반드시 여러분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도 효자였죠. 이 요셉도 굉장한 효자였어요. 그래서 두 몫을 이제 받게 돼요. 그리고 레위지파를 딱 빼가지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 48개 이제 성읍이 있는데 거기 가운데 아니 그 48개 성읍을 각 지파에서 4개의 성씩 줘가지고 이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면서 거기에서 뭘 하도록 했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해요. 그 다음에 레위지파의 사람들이 뭘 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세상 일을 안 하고 오직 그냥 백성들이 십일조 바치고 헌물 바치면 그거 갖다 묻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은 뭐하고 똑같아요? 주의 종들 섬직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림과 둠빔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일을. 자, 거기 신명기 33장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레인이 뭘 하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주의 둠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다. 여기 보면 레위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레위 지파 사람들이 뭘 해야 돼? 주의 둠빔과 우림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말해요. 예, 제가 이제 여기서 이건 길게 설명할 수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여주세요. 그걸 이제 해야 되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뜻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의 율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와 이런 걸 가르치는 일을 해야 돼.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로다. 그렇죠? 주 앞에 분향을 해. 하나님께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하면 뭐와 똑같냐면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면 보면 분향단이 있어요. 그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기도요 찬송이요 감사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리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에 드리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중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레위 지파가 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걸 보니까 오늘날은 주의 종들이 하는 것과 비슷하죠. 그러면 이런 일을 해야 될 레인이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일을 이제 벌어지는지 그걸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이 레인이 뭘 하는지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사사시대의 이 도덕적 타락상에 대해서 이 나오는데 이 뭐 이렇게 일반인들 종교의 성직자가 이 정도 됐으면은 일반인들은 어떻게 됐겠는가 그건 여러분이 이제 상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사기 19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여기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성직자잖아요. 성직자가 유다 베들레헴에서 뭐를 맞이했다고요? 첩을 맞이. 그러니까 벌써 이 시대가 어땠다? 굉장히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자, 굉장히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도표를 한번 봐보겠어요. 여기 보면 지금 에브라임 산지에 여기에 살아요. 그런데 레인이 이 산지 구석에 사는 레인이 굉장히 이렇게 여기 유다의 베들레헴, 유다 지파가 있는 베들레헴까지는 상당히 먼데 여기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첩을 맞아가지고 이제 데려가지고 이제 그 자기 아내로 아내가 있고 첩을 이제 맞아가지고 지금 살고 있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사모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한 명 데려다가 저기 어디 가서 서울에 데려가지고 와가지고 또 한 명을 두고 또 살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가 그러면 이게 되겠어요? 근데 지금 그런 식인 거예요. 지금 말하면은 쉽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얼마나 지금 이 성직자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했냐 하는 것을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보면은 너무나 놀라운 게 제가 왜 이 시대가 지금 사사시대하고 똑같다고 하냐면은 영국에서 있잖아요. 영국은 성공회라고 그래요. 예. 이게 뭐냐면 영국이 원래 이제 이 국가가 처음에는 카톨릭 국가가 되기도 하고 때로 개신교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이런 기독교 개신교 국가가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성공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신교는 개신교인데 천주교의 그런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개신교예요. 근데 이 영국 성공회에서 몇 년 전에 그런 일을 동성애자 있죠. 예. 동성애자도 성직자로 안수를 한다고 여러분 이렇게 발표를 했어. 이게 생각해 보세요. 동성애 하는 사람을 성직자로 안수를 해.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생물학적으로 남성과 여성으로 만들었잖아요. 남성, 여성으로.
그래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결합을 해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그게 원리예요. 그런데 아니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르고 지키고 가르쳐야 될 성직자가 아 이런 사람을 안수련이 동성애자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동성애 소돔과 고모라도 멸하고 이런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그런 죄에 이런 죄를 정당화시키고 이런 사람을 안수를 해가지고 성직자로 세운다고 했으니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예요? 바로 이런 지금 사사시대와 같은 시대.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미국에도 이제 미국 장로교, 이 미국 장로교라는 게 있는데 그 미국 장로교도 여러분 어때? 동성애를 허락을 하는 그런 것을 몇 년 전에 이 교단이 그걸 법적으로 통과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한인 교회 가운데서 미국 장로교단에 소속된 교회들도 꽤 많이 있어요. 왜? 대부분 이제 한인 교회들이 다 열악해요. 제가 이제 전에 얼마 전에 말씀해 우리나라도 한 6만 개, 7만 개 교회가 있지만 거기서 반절이 뭐냐면 50명 미만이에요, 교인이. 근데 미국은 90% 이상이 뭐냐면 30명 미만이에요, 한인 교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열악한지 모르죠. 그래서 전부 미국 교회라든가 어떤 이런 데 오후에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 필그림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몇천 명이 모이는. 그런데 이 교회가 미국 장로교단에 소속이 돼 있었어요. 미국 장로교단은 어때요? 우리나라는 보통 사람들이 죽을 때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대학이라든가 무슨 사회단체라든가 교회라든가 선교기관 이런 데다 거의 그걸 기부를 해요. 그래서 이 미국 장로교단 이런 데는 뭐 재정이 어마어마해요. 선교사들을 마음대로 보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들도 미국에 와서 이제 공부할 때 거기 저랑 친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미국 장로교단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은 지훈이가 선교를 할 때 얼마든지 마음대로 거기서 지원을 해주고 이제 노후 대책 이런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 기부금이 많으니까 그런 목회자가 은퇴하고 나면 우리나라 목회자들은 대형교회 목사들 외에는 노후 대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노후가 좀 아주 어렵습니다. 근데 거기는 그게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거기를 좀 가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어때? 이 미국 장로교단에서 이제 그래가지고 어때? 거기가 아니 동성애를 허락한다고 하니까 이야 필그림 교회 이 목사님이 이게 하나님이 오실 때 얼마나 이게 옳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건물이 한마디로 수백억 대 되는 건물이에요. 근데 이 교단에가 그 건물이 등록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포기해야 돼. 근데 그 필그림 교회가 그 교단에 등록된 재산을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개교회로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재산 등록이 돼 있어요. 그렇지만은 또 어떤 우리나라에도 통합측 이런 장로교 같은데 이런 감리교 이런 데들은 그 유지 재단이라는 게 있어요. 교단이. 그럼 거기가 딱 이게 가입이 이게 되면은 우리가 헌금해 가지고 이렇게 했지만은 우리 교회 마음대로 사고 팔고 잘 못해요 이런 거를 건물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너희들 그럼 나가. 그래가지고 건물을 수백억 대 되는 건물을 내어주고 이제 나와서 어디 학교 강단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게 뭐 때문에? 동성애를 합법하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그 동성애자가 자기들끼리 뭐 축하한다 해가지고 케이크를 만들어주라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기독교인이 그걸 동성애 뭐 한다고 안 했다고 해가지고 고발돼가지고 막 엄청난 벌금을 맞게 됐는데 재판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게 어디 자유롭게 됐죠. 근데 지금 바이든 정부 들어서가지고 이 트럼프는 좀 이제 학교에서 다시 체풀 시간도 갖고 기도도 해라 성경도 봐라 이렇게 했었는데 바이든이 여러분 어때요? 돼가지고는 지금 미국의 영적인 또 기류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번에 여기 우리나라 대사로 미국 대사로 온 사람 여러분 있죠. 그 사람이 뭐냐면
동성애자야. 그리고 서울 광장에서 퀴어 축제를 하는데 거기 가서 세계 최대 강대국의 그런 대사니까 굉장히 얼마나 파워가 있습니까? 십몇 개국의 대사들하고 가가지고 퀴어 축제 거기서 하는데 그걸 지지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어떤 유엔에서 계속 뭐를 하냐면은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해놔. 계속 압력을 우리나라에 넣고 있어요 지금. 왜? 그런 못된 것들이 다 그런 세계 주요 그런 기관에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사람들을 교회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보십시오.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청교도들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기 위해서 대상을 목숨을 건너 와가지고 세운 나라가 우리는 돈에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런 나라가 여러분 봐요. 지금 할리우드라는 데서 세계에서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음란한 영화들을 만들어내고 지금 그런 일에 앞장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게 지금 영향력이 계속 쇠퇴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도 미국 교회들이 지금 이런 동성애를 지지하는 이런 교단이 생겨나고 얼마나 문제. 근데 우리나라에도 가끔 또라이 같은 그런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동성애를 막 지지한다고 막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그 퀴어 축제하는 데 가서 거기서 막 기도해주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거라는 거지.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성은 남성과 여성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시대가 이렇게 사사시대처럼, 사사시대가 여러분 이제 뒤에 나오지만 동성애가 얼마나 만연됐는지 몰라. 그 성직자가 타락하고 지금 우리 한국도 보면은 성직자들 어떤 성추문 뭐 이런 정명석이나 또 누굽니까 뭐 만민교회 이재록이나 이런 사람들 외에도 신천지 이만희 이런 사람들 외에도 얼마나 많은 그런 어떤 성추문 이런 것들이 드러나가지고 막 언론에 이게 노출돼가지고 교회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가 추락하고 굉장히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게 지금 뭐냐면 사사시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첩을 뒀는데 이 첩이 어땠습니까? 자, 행음을 하고 도주했다고 나와요. 자, 19장 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며. 첩이 행음을 했는데 원어에 보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한 번만 어떻게 이게 음행의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여러 번 그게 지은 데를 쓰는 그런 원어로 돼 있어요. 이게 행음이라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차례 그런 짓을 하고 이제 남편한테 하면 그게 들통이 났던가 봐요. 그러니까 남편을 버리고 유다 베들레헴으로 다시 자기 친정으로 이제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4개월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이 원래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여자가 행음을 하면은 그 여자는 뭐에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 근데 이 시대가 부패하니까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질 않아.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도 여러분 옛날에 보면은 간통죄를 범했다 하면 어디 갔어요? 간통죄 범하면 감옥에 갔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돼요? 처벌을 못 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법으로, 그 헌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처벌을 못하게 만들어서 간통죄를 지어도 처벌 안 받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무슨 어떤 이제 다른 어떤 건 뭐 하지만 절대 형사처벌은 안 받아. 그러니까 지금 사사기에 나온 그 시대에도 처벌도 안 하고 이런 시대가 된 거. 얼마나 이제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는가를 보여주죠. 4개월이 지났는데 그 남편이 어떻게 돼? 첩을 데리러 갑니다. 19장 3절을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두 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며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이제 이게 음행을 하고 그것이 들통나가지고 친정으로 도망을 갔는데 한 4개월 지나니까 남편이 그래도 자기 아내가 보고 싶었는가 봐요. 그래서 가서 이제 타일러가지고 조용히 이렇게 잘해가지고 데리고 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인 한 사람과 나귀 두 마리를 데리고 그 이제 가서 여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막 이제 그 장인이 얼마나 이제 환대를 하는지 몰라. 막 보고 막
이제 도저히 이게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아, 사위가 또 데리러 왔으면 얼마나 그 사람이 기분 좋겠어요. 그래서 막 기뻐하고. 그래서 이제 며칠 동안 거기서 머물면서 대단한 환대를 하죠. 자, 4절 다시 보겠습니다. 4절. 그의 장인고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며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 3일 동안을 이제 장인하고 있으면서 먹고 마시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 성직자가 그런 먹으면 안 되는데 술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면서 장인하고 완전히 여러분 어때요? 이런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아, 예. 여러분 어때요? 이 주의 종들 가운데도요 술 먹는 사람들이 그리 많더라. 난 깜짝 놀랐어요. 언제 제가 몇 년 전인데 다 이렇게 말하면 알 수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딱 목포에서 어디 모여가지고 있잖아요. 저기 줄포 있는 대로 거기로 그 어떤 목사님이 그래 술을 먹으러 갔대. 이야, 나는 충격을 받았어요. 술 먹으러 갔는데 거기서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무슨 싸움이 다퉈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자기는 와버렸다고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목포에서 술 먹으면 들통나니까 저 이제 부안 그쪽에 가면 줄포 있잖아요. 그쪽에 가가지고 거기 술 먹으러 갔다 하더라고요. 제가 다 아는 목사들이에요. 이야, 얼마나 이게 타락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천주교는 어떻게 가면 신부님이 초신자하고 어떻게 돼? 따라주고 우리 한 잔씩 합시다.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어? 기장도 많이 술 먹고 이런 거 하죠. 그런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임하고 나서 어떤 교회를 제가 좀 물어보고 있었는데 교회 어떤 교회는 알곡이 한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주님이 알곡이 한 명이라고 제가 주님 어떻게 거기가 그때 한 150명 정도 모였는데 어떻게 알곡이 한 명입니까? 이러니까 저한테 그런 목사도 알곡이 아니라고.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주님이. 목사도 알곡이 아니대. 근데 알곡이 한 명밖에 없다고. 그리고 제가 성령 임했을 때 얼마 안 됐어요. 98년도에 그랬는데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나가지고 몇 년 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어디 차를 타고 갔다 오다가 근데 그분이 몇 년 전에 쓰러졌어. 이제 뭐 재직행가 하다가 혈압이 올라가지고 이 쓰러졌어. 근데 재활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내가 목사님 그 누구 목사 그 쓰러져갖고 재활 운동하는데 어떻게 지금 요즘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뭐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런 말은 안 하고 그런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그 목사 너무 그렇게 술을 좋아하더만. 나한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술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술을 너무 좋아해. 그래가지고 어디 차 타고 갔다 오다가 그 음주운전으로 걸려갖고 벌금을 몇 번이나 맞고 또 어떤 때는 차를 버리고 도망쳤대. 아, 여러분 어때? 지금 이 시대에 이 목사들이 사사시대에 그 목사들과 그래가지고 그런 거. 그런데 다른 지역에 가면 그보다 더한 짓도 한다고. 여러분 지금 이게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 전 세계 교회의 지금 상황이 이 정도로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강단에 가서는 거룩한 척 하면서 얼마나 뭐 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현주소가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게 설교 제목을 이 공부의 제목을 오늘 우리들의 자화상이라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딱 오늘 우리들의 시대 지금 우리들이랑 똑같아요 지금. 자, 그 장인이 막 계속 환대를 하면서 머물라고 3일 동안 잔치를 했는데 또 하루만 있으라고 4일 있어요. 또 가려고 했는데 또 더 막 가지 못하게 5일째 이제 또 거기서 먹고 마시게 됩니다. 그러다가 5일째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오후 늦은 시간에 떠나게 돼요. 자, 사사기 19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에루살렘이라. 안장지운 나귀 두 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제 안장지운 나귀 두 마리 이제 하인과 그리고 첩을 데리고 이제 지금 오는데 그때는 여부스가 이스라엘이 온전히 이게 지금
그 땅으로 완전히 이렇게 되질 않은 그런 상태였어요. 여부스.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예, 그래서 이제 거기 와가지고 거기서 여기서 지내고 할까 이렇게 하니까, 아니다, 여기는 이방인 땅이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그런 어떤 우리 동족들이 있는 데로 가서 거기서 밤을 지내자 해가지고 더 가게 됩니다. 이제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계속 또 그 중에서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네, 여기 이제 보면 어때요? 이방 땅인 여부스, 나중에 예루살렘이 되니 거기서 우리가 해가 지니까 여기서 머물고 합시다 하니까, 아니다, 우리 동족들이 있는 곳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기브아로 이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브아에 가면은 거기에 넓은 광장이 있는데 길거리 거기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원래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면 원래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뭐라고 했냐? 너희는 나그네가 있으면 그 사람을 영접해서 잘 섬기고 대접하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출애굽기 22장 2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으면, 나그네에 대해서 이제 나오죠. 그 다음에 신명기 10장 19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여기 보면 이제 나그네들을 이렇게 그냥 버려두지 말고 그런 사람을 영접하고 잘 사랑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어디 그 광장이나 이런 데 가서 있으면은요, 다 사람들이 원래는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이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집에서 머무세요 하고 다 대접하고 거기서 유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사사시대에 동족에도 형제에도 이런 것이 완전히 이제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길거리에서 나그네가 거기서 밤을 새워도 오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게 이제 막 그렇게 냉정해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인심이 완전히 이게 아주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이방인 뭐다 뭐다한 형제들이라고 했는데 누가 이제 오라는 사람이 없어. 완전히 이제 메말랐어요. 근데 이제 어떤 노인이 일을 하고 오다가 이제 그 사람을 발견해요.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여기 보니까 한 노인이 밭에서 지금 일하다 돌아오는데 이제 발견한 거 이 나그네를.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원래 에브라임 사람인데 지금 기브아에 와서 베냐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지금 살고 있었어요. 자, 17절.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내가 베들레헴에 가서 내 아내를 데리고 지금 내 고향인 에브라임 산지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노인은 굉장히 반가웠을 거예요. 왜? 자기가 원래 에브라임 사람인데 보니까 이 나그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반가워서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거기서 막 유숙하게 하고 그 저녁을 대접하고 이런 걸 이제 하는 겁니다. 그 집에 이제 들어갔는데, 초청을 받아 들어갔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22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니. 여기 보니까 아니 이제 그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같이 즐거운 담화를 나누고 이렇게 있는데 그 성읍에 불량배들이 와서 그 집을 에워싸더니 막 문을 두드리면서 집주인에게 말하는 노인에게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빨리 밖으로 내놓으라고 우리가
그와 관계를 이 관계한다는 말이 이게 뭐냐면 성적인 관계를 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게 원어에 이제 성관계를 갖겠다 이거요. 아, 그러니 이거 어떻게 아니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정도로 타락을 한 거예요. 동성애를 하겠 동성간간이죠 지금 이거는 하겠다고 그 사람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성령이 떠나버리고 이렇게 타락하면 이렇게 무섭게 되는 거예요. 진짜 무섭죠. 그게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23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막 지금 그러면 사정하고 있어요. 이런 거 하면 절대 안 된다고. 그런데 계속 보겠어요.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이게 보면 어때? 이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 노인이 내 처녀 딸을 내주는 게 이게 되겠습니까? 근데 처녀 딸을 내주고 이 사람의 첩이 있는데 그걸 내줄 테니까 이 여자들한테는 뭐 하고 그냥 이 사람에게는 그런 못된 짓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계속 보겠습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보니까 이제 이거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레인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자기 첩을 붙잡아가지고 그들에게 대문을 열고 밖으로 이제 내밀었어. 그리고 문을 닫았어. 그랬더니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이야, 집단 성폭행을 한 거예요, 이제.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타락하고 또 이게 타락했으면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란 게 없는 거예요, 타락하니까. 저는 이제 가끔 보면은요, 내가 어떤 목사님들을 볼 때에도 나는 목회자니까 저분에게 과연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 도저히 어떤 경우는 어떤 장로님을 보면서 그래요. 아니 정말 저분에게 저분이 장로님인데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근데 여기 보세요. 이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조상 대대로 지금. 그런데 타락해가지고 야 동성애를 하려고 해. 그 다음에 안 되니까 그 첩을 밖으로 내보내니까 밤새 집단 성폭행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 목숨까지 잃어버리고 2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동틀 때 여인이 자기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받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했는데 이제 죽었어. 이야 정말.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 사람이 떠나려고 이제 여기 이제 제가 뭐만 좀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런 죄 가운데 심판을 크게 내리는 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 우상숭배 죄예요. 예, 우상숭배 이 죄.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성적인 그 죄. 그러니까 음행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이 죄, 동성애 같은 이 죄를 가장 하나님께서 보면 싫어하세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엄중한 심판을 이렇게 해요. 근데 지금 이때 여러분 어떤 상태였어요 지금? 완전히 성적으로 타락해가지고 동성애를 하겠다고 하고 집단 성폭행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 이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네. 자, 그럼 이제 아침이 돼가지고 날이 밝아서 이 사람이 이제 레인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이제 대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자, 거기 27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같이 읽습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계속 이걸 읽어요.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죽었어요. 보니까 대문에 쓰러져 있는데 일어나 가자고 보니까는 이미 숨이 끊어져 있어. 그래서 이제 그 나귀의 시체를 싣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열두 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며 열두 덩이로 찍어가지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그 시체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떻게 돼요? 얼마나 이제 화가 났겠죠. 아니 그 밤새 욕을 보이고 그 자기 아내를 첩이지만 죽기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화가 이제 머리 끝까지 치밀러가지고 막 분노를 이게 어떻게 걷잡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시체를 가져가지고 그 시체를 칼로 다 열두 토막을 내가지고 그 시체를 다 이스라엘 열두 지파한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30절을 보겠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었고 보지도 못하였다 하고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지 않니라. 아 이런 일이 지금 이스라엘 우리 조상 대대로부터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이제 막 다 온 이제 민족이 분개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이제 어떻게 되니? 미스바에 모여서 이제 총회를 합니다. 자, 20장 1절. 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자, 한번 도표를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그 레인이 첩이 베들레헴에 맞이했었는데 이리 다시 친정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데리고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 여부스에서 머물라 했는데 종이 머물려 아니다. 우리가 우리 동족 있는 곳으로 가자. 그래 기브아에 가서 여기 머물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지금 아 이 그 기브아에서 베냐민 지파들이 머무는 이곳에서 자기를 욕 자기에게 동성 강간을 하려고도 안 되니까 첩을 보냈던 여기서 밤새 성폭행을 해갖고 자기 그 첩을 죽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제 여기 돌아와가지고 시체를 열두 개로 이제 조각을 내가지고 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 보냈더니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돼 자손들이 미스바에 모였어요.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에 모여요? 미스바에 모여. 나중에 이제 보면 사무엘 때도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오기 전에 여기서 미스바에 모여서 구국성회라는 걸 막 회개하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미스바에 모여.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어디에 모여야 되겠어요? 교회에 모여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이 모여서 총회를 합니다. 군인들도 40만 명이 모이고 막 온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서 총회를 이제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거기 이제 다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이었으며 계속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이제 그 레인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도 너 당신만의 자초지종을 말해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그 레인이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4절부터 보겠습니다. 레이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을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 땅에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의 유수가를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아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 하니라. 이제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쭉 이제 얘기해. 이렇게 내가 첩을 내리고 베들레헴에서 돌아와 기브아에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있는 집을 에워싸고 죽이려고
그리고 해서 내가 첩을 내보냈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욕을 보이고 죽게 만들었다고. 너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책을 내라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총회에서 결의를 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다시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만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리라 하니라. 여기서 이제 총회를 해가지고 미소의 총회를 해가지고 우리가 100명 중에 10명, 1000명 중에 100명, 만명 중에 1000명을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그 나쁜 놈들을 다 잡아와서 징계를 하도록 우리가 하자고,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렇게 이제 총회에서 결의를 한 거예요. 그렇게 총회에서 결의를 하고 이스라엘 총회가 베냐민 지파에게 이제 요구한 게 있어요. 자, 그게 이제 11절부터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계속 보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 생긴 이 악행이 어찌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일단 이게 보니까 어때요? 베냐민 지파에 거기에 사람들을 보내서 베냐민 지파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기브아에서 못된 짓 하는 불량배들 그놈들을 빨리 우리에게 넘겨주라. 그놈들을 죽여가지고 악을 제거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제 하겠다고. 그런데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않고, 야, 팔이 뭐예요? 안으로 굽는다고. 여러분 절대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보면은 막 진짜 속상할 때가 어느 때야 속상할 때 맞냐면 그리스도인들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진영 논리나 이런 걸 빠져가지고 저기서 옳지 않는 일을 해도 저 사람들은 전라도 사람이니까 내 편이니까 막 민주당이니까 이렇게 해서 무조건 찬양 아니면 무조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전라도에 뭐 하면 전라도는 대부분 민주당 찬양 그러면 국민의힘이 예를 들어서 뭐 하면은 옳은 거여도 저건 틀렸어 무조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입장에서 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는데 진영 논리나 뭐 너와 나가 어떤 그런 같은 어떤 고향이거나 친인척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있잖아요. 공정하지 못하고 옳지 않는 공의롭지 않는 것도 옳다고 지지하고 그런 옳은 것도 틀리다고 하고 이런 것을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이 하면 이해를 되는 데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그런 걸 보면은 저는 저 사람 도대체 하나님 믿나? 내가 그래요. 제가 친한 목사들한테는 당신 진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봤냐? 이런 말을 제가 해요. 너무 그런 걸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진짜 모르겠어요. 막 무너져 내려버려. 왜? 아니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하나님의 법에서 봐가지고 옳은 것은 옳고 틀린 것은 틀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진영 논리 그 다음에 혈류 무슨 뭐 같은 동양 뭐 같은 학교 뭐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이야 옳고 그런 것이 없이 무조건 옳다 무조건 틀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런 건 책망받아요. 우리는 여기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때요? 땅에 속한 사람이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국가의 법보다 더 어떤 세상의 법보다 위에 있는 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이 세상 법과 나라의 법과 하늘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 충돌한다면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아래서 그 세상 법이 되어진 것은 다 우리가 순종하고 철저히 지켜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 잘못된 것을 세상이 동성애를 들어 차별금지법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뭐 한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확고한 이런 기준이 없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너무 여러분 잘못돼요. 네. 여러분 여기 보면 지금 어떻게 돼요?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돼요? 아니 못된 짓을 했잖아요. 집단 성폭행을 해서 사람을 죽게 했잖아요. 그럼 자기 할 쪽이어도 어떻게 돼요? 아 이놈들을 잡아서 내줘야죠. 이런 못된 짓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간음을 하고 이런 걸 한 사람들은 어때요? 쳐 죽이라 했잖아요. 돌로 죽여야 돼. 그래서 다시 경종을 울려가지고 이런 일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베냐민 집파 뭐예요? 아, 못 내준대. 못 내줘. 그리고 어때요? 내 나라 못 내줘. 그래서 어때요? 아, 무장을 합니다. 싸우려고 못 내준다고. 그 내용이 계속 한번 보겠어요.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한지라. 아, 내주라니까 안 내주고 어떻게 돼요?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여.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기브아로 모여.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로 싸우려고 해요. 자, 보세요.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니 가서 이제 이스라엘이 총회를 열어가지고 미스바에서 총회를 열어 사람을 보내서 이제 베냐민 지파 있는 곳 보내가지고 빨리 그놈들 내놓으라고 그 죽여가지고 악을 제거하겠다 했더니 아 여기로 이제 다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베냐민 지파가 아, 군인들 막 칼을 차고 이렇게 모여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얼마나 그런 하나님의 어떤 관점으로 보지 않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총회를 그 요구를 거부했죠. 베냐민 지파가 선택한 거 계속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의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였다나 군인들이 2만 6천 명 모이고 또 왼손잡이 물맷돌을 잘 던지는 사람 몇 명? 700명이 2만 6천 700명이 싸우려고 이제 몰리던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한테 이 얼마나 지금 옳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지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라는 게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자기들 속에는 오를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이거 맞다 하면은 자기들 그대로 우리는 여러분 뭘 하든지 뭐가 기준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아멘.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라요? 자기 속에는 오른 대로 행하더라 그러면 아 내가 오르면 무조건 이거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엉망이 되는 거 엉망이.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총회와 베냐민 지파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제 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도 베냐민 지파가 내보내지 않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이 벌어지게 생긴 거.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디로 가냐? 그러면은 하나님께 여쭤보려고 베델로 올라가요. 자, 도표를 보겠습니다. 여기가 뭐냐면은 여기가 이제 베델에가 그때 뭐가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기에 있었어요. 원래 이제 실로에 있었는데 이때는 베델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제 그 지도자들이 여기 이제 베델에 여기가 그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고 이러니까 여기로 이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이제 여쭤보려고 이렇게 간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이제 거기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네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자손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다. 이스라엘 지파는 40만 명이 지금 군인이 모였죠. 자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우리가 뭘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이걸 해야 돼.
먼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물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땐 그 다음에는 물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 해야 됩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야 돼. 보통 우리 요즘 보면요, 사사시대 저때 딱 한번 그래도 옳게 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막 자기들 마음대로 했는데 저때는 여호와께 가서 여쭤봤잖아요.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뭘 하려고 할 때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해. 그게 사사시대예요. 오늘날 얼마나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뭐 할 때 하나님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안 물어보고 거의 99%가 다 해. 그리스도인이 안 물어보고 딱 결정해놓고 뭐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려니까 이거 축복해 주세요. 뭐 이렇게만 해. 그리고 이제 그 일이 안 되면은 또 하나님 원망해.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이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려고 다 결정을 해놓고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 이것만 물어봤다고, 이거 잘못됐다고. 우리 이재훈 목사님도 비슷하게 얘기하고 저기 어떤 막 책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뭘 몰라서 그래요. 자, 여호와께 가서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물으니까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왜냐하면 지금 이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왜? 악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 전쟁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이게 아니라 이제는 전쟁을 할 수밖에, 하나님이 이런 사람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전쟁을 해야 돼. 근데 하나님께 올라가서 물으니까 하나님이 뭐라 해요? 만약에 이게 전쟁을 해야 될 일이 아니면 뭐라 했겠어요? 야, 전쟁하지 말고 그냥 내비 두드니 내려가라 이랬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면은 여기서 예를 들어 제가 하나님께 내가 결정해놓고 예를 들어 하나님 저 이스라엘 사람들과 누가 먼저 올라가려 올라가죠? 그러면 하나님이 뜻이 아니면 뭐라 했겠어요? 야, 전쟁하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딱 물어본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니까, 아 이거 하나님께 안 물어봤다 이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거 오케이. 그럼 하나님, 그럼 누가 먼저 올라가죠?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차 전쟁이 벌어지면 19절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나. 그 이제 기브아를 향해 진을 쳤죠. 그리고 계속 이스라엘 자손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계속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아, 하나님이 분명 기브아 거기 백성을 치러 올라가라 했잖아요. 올라갔는데 싸워서 2만 2천 명이, 아, 이스라엘이 패해보는 거, 1차 전쟁에서. 그럼 2만 2천 명이 죽었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시 2차 전쟁을 하게 되는데 또 어떻게 되지? 22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췄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춘. 아, 전날 패배했지만 다시 이제 용기를 냈어요. 그래서 또 전열을 갖췄던 곳에 거기서 갖춰가지고 또 이제 전쟁을 하게 되네요. 23절을 계속 보여요.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뭐라 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미 정해놓고 뭐 전쟁하는 거 누가 올라가니까 이렇게만 한다는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성경을 해서. 여기 보니까 전쟁에 패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너무 이제 올라가서 싸우라 했는데 전쟁에 패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열을 갖추고 용기를 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저물도록 울면서 막, 하나님 정말로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과 싸워야 됩니까? 또 막 이렇게 하고, 진짜 싸워야 돼요?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뭐래요? 올라가서 치라 이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24절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가며, 이제 치러 가라에서 또 갔죠.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만 8천 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니, 하나님이 올라가라 했잖아요. 근데 또 얼마 죽었어요?
18,000명, 처음에 22,000명 죽고 또 18,000명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베냐민과 싸우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1차 전쟁에서 패하고 2차 전쟁에서 패하고 이래야 됐을까? 자, 여기 한번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거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이제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아까 저기 했죠. 기브아에 이제 이렇게 가서 전쟁을 했어요. 근데 여기 나오죠. 패배해가지고 이제 퇴각을 했어요. 1차 전쟁, 2차 전쟁 이제 패배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근데 됐습니다. 이걸 뭐 해야 되겠네. 좀 이따 보겠습니다. 이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죠. 예를 들어 하나님 제가 이거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이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해라 이렇게 응답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보니까 이거 실패한 거야. 예를 들어 사업을 이거 해야 될까요 말까요 했는데 하라 했는데 내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죠. 하나님께 물어봤잖아요. 올라갈 칠까 말일까. 올라가서 쳐라 그랬는데 두 번이나 전쟁에 패배를 한 거예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 올라가 치라고 했잖아요. 왜 하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패배합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베냐민 지파는 기껏 해봐야 2만 6,700명이요. 근데 이스라엘은 군대의 수가 얼마예요? 40만 명이잖아요. 40만. 그러면 2만 7,000명하고, 아니 2만 6,700명하고 40만하고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이게 게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저것들 올라가서 그냥 이제 완전히 다 쓸어버린다. 막 이런 식으로 저 뭐 우리하고 상대도 안 돼. 이러면서 하나님께 치라고 하니까 단숨에 올라가서 저것들을 다 완전히 점령하고 전 못된 놈들 잡아서 다 죽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뭐를 의지해요? 자기들의 힘, 능력, 군대 수를 의지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승리하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승리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패배. 너희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어떤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교만하지 마. 이걸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아, 내가 뭐 사업을 하는데 이 정도 있으면 재력도 있고 이 정도 내가 경험도 있고 내가 뭘 하니까 충분히 내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본 거 하라겠는데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바로 우리에게 그런 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뭘 하든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라고 했어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올라가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럼 어떻게 싸우죠 우리가? 이거 안 물어봤어. 안 물어보고 어떻게 돼요? 무조건 밀고 올라가는 거예요. 막 인해 전술처럼. 여러분 여기서 다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 해야 될까 말아요 막 물어봐. 그럼 하나님이 해라 사인을 주셔서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더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되는데 하락했으니까 무조건 내가 막 내수한 방법 동원해야 하는 거예요. 그 실패. 그때서 왜 하나님 하라고 해놓고 왜 이게 실패해? 하나님 막 원망을 하는 거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라고 했으면 더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전략과 방법도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 점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다 가르쳐 줬잖아요. 아니 그거 막 공성태 갔다 무기로 갔다 이걸 성을 깨뜨려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야 여리고성 주위를 언약궤를 메고 전군과 후군이 서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 일곱 바퀴 돌고 여리고에 무너지라고 함성을 지르라 했잖아요. 하나님 방법대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안 될 것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크게 하면 하십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패배를 하겠느냐 너희들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두 번이나 전쟁에서 승리할 줄 알았는데 패배하고 나서 이스라엘이 너무 당혹하고 놀란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아니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전쟁에서 이렇게 사람이 죽고, 이야 4만 명이 죽은 거예요. 이제 두 번 싸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또 베델로 또 올라갑니다. 자 2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여기 보니까 어때?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 또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하나님의 언약궤 있는 대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거기 이제 올라가서 막 울면서 하루 종일 거기서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면서 막 기도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 그 제사를 드려요. 번제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감사와 헌신과 속죄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제사. 보통 이제 번제 의미는 헌신의 제사인데 거기는 감사와 속죄의 의미, 속죄제를 같이 드리거든요. 그 다음에 화목제. 이거 어떤 관계를 회복하려고 할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완전히 틀어져 있잖아요. 그러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앞에 이제 그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보겠어요. 20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었어요. 그때에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거기 있었다 했잖아.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계속.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아들 비누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또 이제 물은 거예요. 싸우리까 말리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제 두 번이나 패배하고 올라가라고 했는데 졌으니까 진짜 이 싸움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물었어. 그러니까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았잖아. 아 우리가 군대 수 많다고 저것들을 얼마 안 되다고 그냥 단숨에 쓸어버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알았잖아요. 아 이제 그리고 참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 도와달라고 얼마나 이제 한 거예요. 울면서 하루 종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일은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래서 이제 승리를 거두게 돼. 얻은 방법은 거의 2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계속.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러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이제 또 이제 도망을 치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냐면 거짓으로 패한 척하고 이제 도망을 쳐. 그리고 군사를 그 기브아선 가까이다 매복을 시켜놨는데 그걸 몰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계속 읽어요.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깨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디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고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복병들이 이제 나오고 도망갔다가 확 돌이킨 거예요. 자 계속.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 택한 사람 만 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고 백성들이 막 군인들이 쭉 따라서 막 유인을 받는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매복돼 있던 만 명이 들어가서 그 기브아 성읍을 친 거예요. 막 이거 이제 이 사람들은 지금 그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 근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천 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제 뭐 완전히 지금 전세가 역전되죠. 계속 보겠습니다.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은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함에 여기 보면 이제 그래가지고 세 번째였대요. 완전히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남은 사람 600명 그 4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더라. 자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주력 부대는 이제 숨겨놓고 이렇게 전쟁을 이제 해가지고 여기서 완전히 이제 기브아를
그 베냐민 지파를 다 멸하고 기브아 성읍을 다 불태우고 이런 일을. 그래가지고 이 남은 600명만 다 이제 어떻게 남은 600명만 일이 지금 광야로 해가지고 림몬바에 있는 그곳으로 지금 도망을 가는 거예요. 림몬바에. 그 이제 림몬바에 있는 그곳에는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없어. 여기 굉장히 험악한 그런 바위가 있는 곳이라.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그 몇만 명이나 되는 베냐민 지파가 다 한 족속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고, 왜냐하면 이 성읍에 들어가서 기브아 성읍에 이런 들어가서 다 화가 난 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거기 있는 거민들이여 뭐 어린아이여 다 죽여버린 거야. 아예 그냥 가축까지도. 그래가지고 불살라버리고, 그러니까 남은 600명만 이리 이제 광야로 해서 림몬바위로 이제 도망을 갔어요. 한 지파가 600명만 남고 다 죽은 거예요. 완전히 이건 너무나 불행한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4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하면 또 안 되는데, 자기 동족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백성이잖아요. 근데 아 이제 이 사람들이 막 이제 화가 나가지고 몇만 명 죽었잖아요. 4만 명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다른 지파가 다 베냐민 가서 성읍을 불사르고 사람을 닥치는 대로 가축까지도 다 죽이고 이렇게 된 거예요. 600명만 이제 도망을 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의 성급 한 명. 사사기 2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자, 거기 다시 도표를 보고 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뭐라고요? 절대 이제 우리는 여기 600명 도망갔는데 남자들만 도망가 있는 군인들이 이놈들한테 이제 우리는 절대 딸을 안 줄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거 남자들만 600명 도망갔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딸을 안 주면 그 남자들끼리 있다가 결국에 다 한 지파가 완전히 이제 없어지게 생겼죠. 화가 나니까 그런 맹세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 우리가 어떤 일이 화가 났을 때 함부로 말을 내뱉고 맹세를 한다든가 뭘 어쩐다든가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입다가 전쟁하라고 할 때 지난번에 사사 제일 먼저 승리하고 올 때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내가 하늘께 번제로 드리겠다고 해도 딸을 마중나 해버렸잖아요. 딸이. 그 얼마나 이거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성급한 맹세, 서원, 하나님과 약속 이런 건 하면 안 돼. 근데 여기서 어때? 절대 화가 나니까 저 나쁜 놈들 베냐민 지파에는 절대 우리가 딸 안 줄 거야. 딱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한 거예요. 근데 어때? 자,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아,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계속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자, 거기 보면은 보세요. 이제 그들이 다시 어디로 가? 베델로 또 갔죠. 가가지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이제 언약궤가 있으니 여기서 울면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어때? 한 지파가 다 이제 어그러져가지고 없어지게 생겼어. 그 울면서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이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면서 막 지금 통곡하고 있는 내용이 나. 너무 이제 큰 민족적 슬픔인 거예요. 불행인 거예요. 이런 일이 닥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600명 도망간 데 림몬바에 있는데, 저 사람들한테 아내를 줘야 뭘 아이를 낳든지 뭘 하든지 아주 그 대가 안 끊어지고, 그 지파가 유지가 될 건데, 아니, 다 딸들을 안 주겠다고 이렇게 했으니까 어때? 완전히 저 지파가 이제 완전히 없어지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의 재건을 위한 방책을 내요. 그 어떻게 방책을 내냐? 근데 이런 방책도 이제 하나님 앞에 원래대로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 이 지금 사사기의 제일 문제가 뭐냐면 뭘 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 가만히 보니까 이게 없어지게 생겼어.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막 이렇게. 그러니까 전에 미스바에 모였을 때 처음에 총회를 할 때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딱 소식을 보낼 때 뭐라 해요? 누구든지 이 총회에 안 올라온 사람은 다 죽인다고 이렇게 총회에서 미스바 총회에서 결의를 했거든.
그 이제 이 사람들이 다 그때 우리가 미스바 총회 올라오라 했는데 올라온 다 모든 지파가 올라왔느냐 딱 해보니까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을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 이놈들이 안 왔어? 그럼 그놈들 다 죽여야 돼. 그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서 모든 남자와 남자라는 여자와 이런 순수한 처녀만 놔두고 다 길르앗 야베스 거민을 죽여가지고 400명의 처녀를 얻어서 림몬 바위에 있는 그 600명에게 400명을 신부로 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십시오. 그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데 이게 보면 어떻게 방법이 사람을 죽여. 얼마나 무고한 사람들을. 그래가지고 그 가운데서 400명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또 이걸 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부터 12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미스바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니 계속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길르앗 야베스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이야,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요 계속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래서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었다. 네, 여러분 이제 그 400, 그 600명에게 신부를 아내를 만들어준다고 해서 길르앗 거민을 가서 다 죽여. 그럼 400명 순수한 처녀 400명을 데려다가 보낸 거예요. 그런데 또 200명이 부족해. 그러니까 600명이니까. 그러니까 또 생각하고 연구해낸 게 또 뭐냐. 거기 보면 처녀를 유괴해가지고 결혼하는 인신납치 결혼이라는 게 나와요. 예, 이거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니까 보세요. 별별 글을 다 해. 상상을 할 수 없는 이게. 자, 거기 21장 18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들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에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려 하였음이로다 하냐. 딸을 못 준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 200명 부족이도 해. 딸을 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의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들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이게 이제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여러분 유명한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근데 그때 절기 가운데 축제를 벌이면 춤을 추는 절기가 있어요. 근데 그때 실로에 그때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고 실로에 있을 때니까 성막이 거기 와서 이스라엘 여자들이 막 거기서 춤을 추고 이렇게 하는데 베냐민 지파 200명이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가서 우리가 딸을 주면 저주를 받으니까 너희가 춤추는 여자들 가운데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200명을 납치해 가지고 가서 너희들 아내로 삼으라. 야, 이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볼 때 이게 정말 전부 다 자기 속에는 오를 대로 인본주의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납치해가지고 가서 자기들의 아내를 이제 삼는 이런 일이는 자, 이 12번을 마지막 보겠습니다. 사사시대의 혼란과 타락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사사시대에 자 25절 보겠습니다. 같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문제는 뭐냐. 무엇을 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뭐를요?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걸. 여러분 우리 지금 시대에 제가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대 사람들이 보면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다 자기 소견에 옳을 대로 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부터 딱 바뀌어야 돼요. 나는 무엇을 하든지 꼭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럼 하나님이 하라고 했다.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묻고 해야 돼요. 그래서 아유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줄 모르는데요. 그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매일 그런 기도를 해야 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저희는 나를 알며 나는 저희를 안다겠죠. 주님의 양은 주님의 뭐를 들어요?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지금도 매일 기도해요. 매일 몇 번씩 기도해요. 하나님 내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님의 양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기먹어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못 듣지. 그럼 주님이 이래라 이쪽으로 가라는데 나는 못 들으니까 엉뚱한 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되겠냐고. 뭐를 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안이 안 열리고 영적인 귀가 안 열렸으면 영적으로는 소경이고 귀머거리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못 들어.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된 어떤 결정을 내리고 그 다음에 어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소견에 하나님께 안 묻고 하나님 뜻대로 하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그 뭐 먼저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시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안 됩니다.